저희는 그동안 저작권 서포터즈 활동 영상을 보면서 코멘터리를 해볼 건데요. 지금부터 저희 온라인 팀이 영상 제작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볼까요? 네. 와, 우리 진짜 저거에 대해서 할 말 많지 않아요? 사실 저게 영상이 아니라 사진이거든요. 저희가 영상으로 타이핑하듯이 만들고 싶었는데 다른 편집으로 진단을 많이 빼기도 했고 타이핑하듯이 효과에 오는 방법을 모르겠어서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만들어서 시험 간격을 짧게 하고 이어붙인 거거든요. 근데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. 그때는 첫 편집이고 막 처음 간수공업 이렇게 하는 거라서 실수도 많고 진짜 되게 힘들었는데 사실 하나하나 만든 지혜만 할까 생각합니다. 아니 이게 이제껏 저희가 만든 영상 중에서 제일 못 보겠는 그런 영상이에요. 저때 저희가 남해 가서 기획회 있잖아요. 그래서 저희 그때 술 마시고 기획회 있었잖아요. 술 마시고 이제 좀 쉬나 했는데 기획서 써야 한다고 하고 근데 피곤은 하고 맥주는 들어갔고 그래서 막 쓴 거죠. 그때 저희 진짜 피곤했어요. 서울에서 몇 시간 차 타고 와서 진주 들려서 남해 가고 또 오자마자 강연 듣고 바로 기획회 하고 이게 또 편하게 자려고 기획서 다 쓰고 잤거든요. 그거 쓰면서도 진짜 우리 지금 미쳤는가 보다 이렇게 이러면서도 술 마시면서 해야 된다고 막 저 능청한 표정 좀 봐요. 저는 영상 예고하는 이 장면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일러스트 만드느라 지혜가 고생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이 영상은 촬영이나 편집보다 뭔가 기획할 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어떤 형식으로 제작할지도 고민이었지만 콘텐츠 저작권이 뭔지 몰라서 너무 어려웠었어요. 요새 담당자분들이 올려주신 참고 자료 보고 저희끼리 되게 많이 분석했어요. 아무래도 그 올려주신 자료집이 사례 중심이어서 그 중에서 어떤 내용을 선별할지 되게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이 부분 편집하는 게 힘들었어요. 일러스트 만드는 것도 힘들었지만 일러스트랑 배경, 영상을 겹쳐서 편집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이 영상은 지난주에 제작한 거라서 제작 과정이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공유마당 홍보 영상은 촬영 과정이 재밌었죠. 이 영상 촬영할 때 뭔가 고비가 많았어요. 카메라 대여하는 것부터. 맞아요. 저희가 학교에서 카메라를 빌렸었잖아요. 근데 공유마당 영상 촬영하는 날에 학교 행사 때문에 교내 방송국에서 카메라를 다 대여해갔더라고요. 그래서 겨우 하나 남는 걸 빌려와서 촬영했어요. 맞아요. 삼각대도 없어가지고 강의실에서 책상 두 개 이렇게 포개갖고 삼각대를 만들어서 썼죠. 사분할 촬영은 어떻게 했어요? 나름 영상 위치 맞추려고 바닥에 자리 표시하고 경림이가 계속 거기 서서 촬영했는데 손 위치 맞추느라 경림이가 좀 고생했어요. 역할 분담은 제가 촬영하고 다현 언니가 앵글 바뀌어서 종이를 전달해주면 경림 언니가 받는 형식으로 찍었었어요. 편집도 잘했는데 안 어려웠어요? 저랑 가연 언니가 분할 영상 편집하는 거 작업했었는데 처음에 둘 다 할 줄 몰라가지고 유튜브에서 막 찾아보고 둘이 의논하고 엄청 힘했어요. 저는 일러스트 작업을 했는데 아무래도 혼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조금 힘들기는 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4개의 영상과 코멘터리를 보셨는데요. 앞으로 더 많은 영상들이 나올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. 네.